합니다. 네, 바이빗 런치 프리죠. 가끔 큰 수익을 주긴 하죠. 네, 모카 코인이 떴고요. 11일 19 한국 시간으로 19시부터입니다. 네, 11월 18일 19시까지인데 이게 카운팅이 한국 시간으로 그 다음날 9시부터 카운팅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9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9시도 카운팅 돼가지고 토요일날 오전 9시에 네, 에어드랍이 되죠. 하루치씩 에어드랍이 되기 때문에 이 영업일 좀 늦게 에어드랍 되기 때문에 최종 이 기간 이후 한 2일 정도 더 스테이킹을 해야 되고요. 가끔 아직 큰 소위 지난번에 ENA 코인일 때 만족할 만한 놀라운 수익을 줬었죠. 저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한 200만 원 정도 네, 익절을 한것 같고 단순히 맡기는 걸로만. 근데 이게 한도가 USDT 풀이 네, 2,000 테드밖에 안 나옵니다. 2,000 테드밖에 안 나오고 모카 코인이 이메시 20만이고 MMT가 5,000이죠. 네, 이거는 바이빗 기축 거래소 코인이고요. 보통은 네, 이게 현물에 올라온다 그러면은 네, 페어 숏을 해치를 하고 네, 스테이킹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야겠죠. 일단은 수량이 4,500만 개, 꽤 많은데 코인 가격이 얼마에 되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고 네,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가진 게다들 다 USDT 2,000 테더 다 넣을 겁니다. 넣는데 이게 보통 수익률이 50% 많게는 한100%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라 그러면은 2,000 테더 넣어놓으면 한 8일 정도 넣어놓으면은 한50 테더에서 60 테더 정도 될 거예요. 네, 8일 정도 맡기면 이자만 50%라 그러면 한 20 테더, 30 테더 정도 되겠죠. 일단 2,000 테더는 넣는 거 있으면 그냥 다 맡겨놓는 게 좋고 다른데 뭐 세이빙으로 뭐 3% 4% 받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게 테더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에 노출도 안 되고 혹시나 모카가 수익률이 좋다 그러면은 선물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숏에서 선물 숏에서 동일 수량만큼 매수를 한 다음에 동일 수량을 구매해서 현물을 구매해서 스테이킹을 같이 하면 되겠죠. 이건 수익률을 봐야 되고요. 참고로 신규 회원 대상입니다. 이건 신규만이고요. 네, 5만 테더죠. 네, 20 테더씩이니까 2,500명을 나눠 선착순으로 나눠주는 건데 신규 기존은 안 되고 보면은 이게 신규 가입 기간이 10일 10시 19시 한국 시간으로 19시고요. 이니까 뭐 지금 영상 볼때 가입 신규는 네, 구독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그걸로 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나 이건데 이거는 모카 입고니까 당연히 아닐 테고요. 네, 이쪽 거를 하면 됩니다. 100테더 입고 시간이 시간 주의하셔야죠. 11일 17시부터 네, 입고고 이게 거래가 11일 19시 19시부터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적당한 시간에 입고 해놓고 이 시간 이후에 입고 해놓고 이 시간 되면은 바로 거래를 해야겠죠. 두 개를 만족이 돼야지 100% 올라오니까 보통은 이런 이벤트가 한 10분 20분이면 아마 끝날 겁니다. 바이빗은 워낙 신규 사용자도 끝이 없나요? 계속 많지? 네. 11월 19일부터니까 스테이킹 할 분들은 테더코인 하면 되고 추가로 네, 모카코인까지 할 분들은 가격을 좀 봐야겠죠. 가격도 좀 보고 수익률을 좀 봐야겠죠. 네, 런치풀 추천 링크는 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토큰 스플래시도 네, 같이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이벤트 신규 대상.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